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자 7월 16일 금요일 순서 오늘 장 마감 상황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대체로 이제 금요일이 좀 그래도 힘을 좀 받아주면 주말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거죠? 네네. 일단 뭐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좋진 않았습니다. 빠지긴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약속에 2시. 2시부터 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조금 양호하게 개인적으로 마감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오늘도 전화가 좀 많이 왔나요? 오늘 아침에 많이 왔습니다. 아침에? 네. 아, 아침에 좀 이렇게 빠졌었나요? 빠질 때 네. 주도주를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오늘의 좀 핵심이었고요. 네. 일단 좀 들고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오늘 아침에 뭐 시황 보시면은 그 대만의 TSMC가 많이 빠진 상황이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미국장이 좀 조정을 받았죠. 네. 조정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우리 반도체 상위주들이 매도 빠진 상황이고. 그리고 파운드리 종목인 DBI텍 같은 종목들도 빠지면서 네. 어제까지는 반도체 장비주들 이북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북, 네. 예, 이북이 올라올랐다가 네. 반도체 쪽이 미국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같이 오늘 좀 밀리긴 했어요. 아.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장비 쪽이라든지 2차전지 네. 소재 뭐 이런 쪽이 좀 올라와야지 왜냐면 그쪽 소부장 쪽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쪽 갖고 있으신 분들은 해피합니다. 예, 거기는 이제 제가 걱정을 안 하고 네. 이제 소부장만 올라오면 되는데라고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좀 미국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네. 좀 밀려서 끝났는데 그래도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몇몇 반도체 종목들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이쪽을 버려야 된다 이런 표현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들 기관은 쌍끌이로 매도를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899억 매도를 했고요. 네. 기관 같은 경우는 5715억 매도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9포인트 빠져서 3276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어제가 거의 사상 최고가였는데 네. 오늘은 약간 밀렸어요. 2포인트 밀려서 1051포인트. 근데 장중에 거의 1%까지 밀렸다가 네. 오후에 장이 올라오면서 거의 0.2% 거의 약보합 수준까지 밀어올린 거기 때문에 양호하네요. 굉장히 양호합니다. 네. 네, 양호한 상황이고 일단 종목들 좀 수급 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자면 아까 그 2차전지 뭐 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 사실 셌잖아요. 네. 네. 이 갖고 있는 분들도 사실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전화 통화한 걸 이번 주를 축약을 하자면은 네. 수요일 날 그 2차전지 소재 쪽을 많이 들고 계신 모 투자자분이 계세요. 네. 계셔서 전화 오셔서 내가 주식하면서 이렇게 해피한 적은 정말로 몇 년 만이다. 정말로. 아, 좋겠다 진짜. 네, 근데 심지어 신용가 있으셨거든요. 그 너무 해피하지만 네. 그 해피함이 계속 갈 거냐. 그리고 다음날 또 전화 오셨어. 목요일 날. 아. 전화 오셔서 흔들리니까. 아. 흔들리니 팔아야 되느냐. 아, 전화가 왔군요, 또. 네. 그리고 오늘도 괜찮겠지? 지금 매일매일 확인을 하시는 중. 아, 아직까지는 네. 팔진 않으셨고. 아침에 장이 밀릴 때 그때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와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네. 밀렸다 올라올 때 종목을 잘 보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소재 업종을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고민이신 거고 특히 제가 이제 오늘 제 주제를 주도주가 살아있으면 시장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저희가 최근에 우리가 주도주라 생각했었던 2000년 전에 주도주는 네이버 카카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네이버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이제 20일 21일 상장 일정이 정해지면서 네. 네이버로서 좀 매기가 좀 쏠릴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좀 나오고 나왔어요. 특히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의 제페토 가치가 아직 그 네이버의 적정 주가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보고서도 나온 상황이고 그 아직까지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자리를 두고 위치를 정하는 중이고 네. 그 다음에 주도주 같은 경우가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이라든지 그리고 엔터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시는 것 같을 경우가 이제 네이버 가지신 투자자분들도 제가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전화를 받은 건데 네이버가 신고가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신고가 네. 쓰기 직전에 갑자기 전화 오셔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 신고가 쓸 것 같은데 왜 불안해하시냐고 아...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아 나는 신고가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신고가라는 예. 건 경험해보지 못했다. 예, 저도 예전에 전문인 강의 저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보고 봤었는데 네. 신고가에 대한 짜릿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다른 분들은 무서워서 덤비지 못할 때 네. 우리는 미리 사가지고 신고가 나면은 시세 자체가 누구도 덤비지 못하는 상황이고 거기서 매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이 좀 밀려있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찌됐든 3,300포인트를 갔다 깨진 상황이고 이제 올라온 상황이니까 언제 넘겠어? 이런 그 개인 투자자분들 좀 약간의 불안 심리라든지 이런 거를 네. 차익시는 욕구를 좀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 뭐 주도주 아니 오늘도 장이 빠졌다 올라올 때 뭐 이션의 소재 업종이라든지 기타 기존의 주도주권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담이 아직은 해볼만하다라고 말씀을 현장에서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차원이 소재 쪽에서 종목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천보가 신고가 처음 딱 썼을 때 말씀드렸는데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천보.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동박 있잖아요. 동박. 네. 동박이 동박 업체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SKC,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 첫 신고가가 또 나버렸어요. 솔루스 첨단 소재. 네네. 거기가 네. 두산 솔루스였던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래서 예전에 두산그룹 분할한 회사고 두산솔루스였죠. 그래서 그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동박이라는 전지박 관련해가지고 네. 뭐 5G 소재 쪽에 들어가고 기타 여러 가지 업황이 좋아지는 건 OLED 쪽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종목이 제가 이제 그 2차전지 안쪽에 밸류체인들을 봤을 때는 누가 먼저 신고가에 쓰고 안 쓴 종목은 내가 쓰겠다라고 느낌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한 업종 자체가 계속 그 멀티플을 세게 받으면은 네네. 그 멀티플 내에서 싼 종목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2차전지 쪽 그 관심 종목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 네네. 그 안에 종목을 쭉 이렇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보면은 아침에 딱 보다가 빠졌다 올라올 때 새로운 종목들이 하루에 하나씩은 이제 신고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보면은 증권사의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아, 좋은 보고서 나오면 갑자기 또 신고가 치고 뭐 이러는 거죠? 요즘은 좀, 요즘 한 일주일 같은 경우는 네. 증권사 아침에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종목 네.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 종목의 일반적인 특징 같은 경우가 이제 2분기 추정치 상향, 혹은 목표 주가 상향, 혹은 21년도 전체 매출의 가이던스 상향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 네.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요. 막상 아침에는 그렇게 별로 안 오르거든요. 1, 2%. 근데 오후부터 갑작스럽게 뛰고 오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른 뭐 특별한 뉴스 없는데도 뉴스는 따로 없었고 물론 업종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업종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자체는 그 업종이 안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그날 안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 업종 내에서 해당 섹터 종목이 뭐 목표가 상향이라든지 3분기 추정치 상향이 나오면은 며칠 후에 그 업종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종목장에 대한 느낌이 좀 드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종목장일 때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 이럴 때가. 예, 예. 그래서 이럴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을 예. 것 같고요. 사실 뭐 예. 기관이나 뭐 이런 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건 종목들 하나둘씩 모르는데 일일이 그거 다 대응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죠. 그렇죠. 크니까. 예, 예. 그리고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전문님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매매해야 될 유니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2,400개잖아요 유니버스가. 내가 뭐 마음에 드는 것만 사면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스터디가 가장 먼저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살짝 봐서 못 들어갑니다. 보고서 나왔다 그래서 그 네. 기존에 내가 그 업종이라든지 그 해당 종목에 대한 스터디가 돼 있는 상태여야지. 그게 내가 자신감이 생겨서 이때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이게 학습 효과거든요. 이거 똑같이. 네, 그래서 네, 일단 네. 시장의 특징은 좀 그렇고요. 오늘 그 외국인 기관이 거래소에 쌍끌이한 종목이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아 샀어요 많이?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 오랜만에 바이오 쪽을 쌍끌이로 하는 거는 저도 오랜만에 보는데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오늘 한 2.86% 예, 올랐네요. 2.8% 정도 오른 상황이고 이게 5월 14일날 신고가가 94만 8천 원인데 네. 오늘 89만 9천 원이니까 거의 90만 원대까지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네. 뭐 내용 같은 경우는 2분기 그러니까 상저하고라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저희 3공장 가동에 따라서 높아진다. 뭐 이런 논리는 삼성바이오로서 봤을 때는 네. 올해 내내 그렇게 나왔거든요. 레포트들은. 근데 지금 외인 기관이 선택을 해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도 네.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시장 특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에 그 증시 일정 얘기할 때 그 SD 바이오 센서라는 종목 SD 바이오 센서 뭐였죠? 오늘 상장 진단 기트. 예. 아 이번에 이제 상장을 하세요? 네. 그 송중기 진단 기트로 알려진. 송중기? 네. 광고를 거기서 하니까 홍중이가 하니까 예, 오늘 상장을 했고 이게 지금 시가총액 거의 6조로 상장을 한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요? 네. 5만 2천 원이 공모가였었는데 오늘 6만 2천 원에 마감이 됐고요. 아, 뭐 따상 이런 건 아니었군요. 그렇지 않고 이제 워낙 좀 비싸다는 논란이 좀 있었고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기억하시면은 새로운 그 종목이 상장을 하게 되면 기존의 그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좀 외면을 받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진단 키트 업체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뭐, 빠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게 뭐 지금 어떻게 보면 확진자 수 추이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진단 키트 주가 자체가 네. 확진자 수 추이에 따라 움직인다는 전제가 맞다면 오늘은 뭐 거의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는 건 솔직히 이해는 안 가는 건데 이게 SD 바이오 센서가 상장을 하면서 네. 새로운 수급 그 종목을 매매했던 수급들 자체가 어떻게 이쪽으로 옮겨지지 않았나라는 일종의 추측을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가 효성그룹주. 효성그룹주가 오늘 아침에 좋게 시작했거든요. 오늘 차익이 좀 나온 거죠? 네. 효성화학이 7.2% 마이너스. 효성 첨단 소재가 8%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오, 많이 떨어졌네. 예, 그리고 효성 TNC도 그 정도 5.7% 정도 빠진 상황인데 네. 지금 아까 저에게 제가 보니까 댓글도 많이 여쭤보시던데 이거예요. 지금 시장이 어찌됐든 오늘 빠졌다 이거고 네. 빠졌다 이거고 만약에 시장이 더 크게 빠질 거면 2차전지 소재도 무너져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아침에 효성그룹주가 빠지면서 좀 약간은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효성그룹주 같은 경우도 뭐 효성 TNC든 효성화학이든 정말로 실적은 좋고 올해 히어로 주식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일 잘 갔죠. 그렇죠. 거의 10배 네. 이상 났었던 효성 TNC 같은 상황이고 일단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네. 올랐다가 빠지면 안 되고 옆으로 횡보를 해야 되거든요. 혹은 빠지더라도 조금씩 그래도 이제 뭐 차익 실현 성격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래도 기술적으로 크게 이탈한 상황은 아니고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는 기관들의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시장 특징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느냐 라는 거거든요. 네. 일단 대 종목을 좀 봤더니 이게 좀 차트 얘기해서 좀 너무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5일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딱 5일선을 딱 디근 상황이에요. 딱 디뎌가지고 조금 올라온 상황인데 네. 이게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뭐 저도 이제 이게 지금 들어가 있나 말아야 한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각자 매매 패턴이 있으실 거거든요. 네. 있으니까 그 매매 패턴 혹은 나만의 소신 그리고 급등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격이 많이 벌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빠져버리면은 손절 라인을 잘 정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손절 라인을 이럴 때는 짧게 잡고 종가 단위로 내가 이 정도 만약 3%면 내가 잘라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아무 실적 좋은 거 올라오긴 하는데 네. 다른 종목들 올라올 때 이거 깨져가지고 옆으로 횡보해보면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이제 소외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효성 그룹주가 일단 특징적으로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럴 때는 약간 배트를 짧게 잡으라 이거죠? 그렇죠. 이게 어찌됐든 시장이 지금 뭐 저는 중기로 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하지만 이게 중간에 만약에 이격이 벌어진 종목들이 크게 있으면은 이제 중간중간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빨리 올라서 저는 그래도 빨리 복귀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바람을 좀 바라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또 종목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에코프로 HN 제 지난주에 정프로님께서 이제 에코프로 뱀 얘기할 때 네. 그 HN이라는 회사도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
제가 관중에 넣고 잘 보고 있었는데 아. 역시 그 정프로님이 제대로 찍으셨습니다. 역시 올랐죠? 오늘 21% 급등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21% 올랐어요? 네. 정프로가 이렇게 종목을 잘 봅니다. 근데 이제 안 산다는 게 문제. 아. 종목은 잘 봤는데 아, 그 친구 이렇게 괜찮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 지금 그 수익률 대회 하는데 네. 없으세요? 아, 일단 오늘까지가 이제 유한타 그 네. 티레이더 배틀 정프로를 이겨라 그 배틀이 있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네, 최종적으로 이제 결국 380등 정도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 전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이제 스윙률은 좀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박 차장님 오늘 쭉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처음에 2차전지 소재 기업이 여전히 강한 주도주고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고점을 이제 다시 근처까지 왔고 뭐 이런 얘기 쭉 해주시는 거 보니까 작년 주도주예요 보면 네. BBIG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 네. 그런 식이고 인터넷 최근에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워낙 강했으니까 그죠 지금 보면 그 뭐 제목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도주가 살아 있으면 시장은 끝난 게 아니다. 작년에 시작했던 주도주가 지금 뭐 여전히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뭐 저도 사실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네. 주도주가 또 우리가 주도주에서 계속 플레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시장이 끝나도 주도주가 제일 늦게 빠지잖아요. 네. 사실. 예. 그리고 또 주도주가 올라갈 때 여기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에서 방금 이제 차장님 얘기하셨듯이 트레이딩 여기서는 트레이딩에 좀 선수들은 굉장히 네. 또 돈을 벌기 쉬운 장이고 그리고 주도주에서 사서 물려도 주도주는 이렇게 외봉으로 잘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이제 막 쌍봉이나 네 맞습니다. 예, 그 뭐 삼중 천정형 뭐 이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작년부터 이렇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주도주를 매매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아. 예, 훨씬 리스크가 적어요. 주도주 네, 왜냐하면 주도주가 시장 끝나고 나서 또 제일 늦게 빠지고요. 주도주는 왜 이게 메커니즘이 왜 늦게 빠지냐면 주도주 없으시잖아요. 저요? 5G 주도주는 있는데. 네, 지금 방금 얘기했던 우리 박찬영님 이 시장의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이 주도주인데 없으시잖아요, 그죠? 아니 그 걔네들이. 아 이게 참 보세요. 이게 이제 네. 막 가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3% 5% 막 7% 이렇게 막 올라요. 네. 근데 3, 5, 7 올랐는데 그만 10몇 프로 20% 가까이 오른 친구들 갑자기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게 네. 우리 정프로님이 최근에 뭐 우리 연블리랑 그 박병창 부장님 네. 그 강의 안 들으셨죠? 저요?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이번 주말. 그 주도주는 네. 이제 작년부터 강세장이 시작됐잖아요. 네? 예, 금융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가고 나중에 네. 역금융 역실적 장세로 가면서 이제 장이 끝날 건데 네. 주도주는 한번 주도주의 우리가 주도주의 과거 패턴이나 이 주도주는 어떻게 어느 정도 시세를 내는가 보면 15% 20% 수익 내고 빠지는 게 무슨 주도주예요? 주도주는 네. 기본 300%에서 한 1000% 나는 게 주도주예요. 걔가 근데 주도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네. 여기 3프로 패널석에 네. 수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니 그래서 네. 뭐 저 들어갔던 그 5G도 한창 주도주였어요. 한창 주도주였었죠. 네, 네. 그래서 걔도 뭐 몇 배씩 올랐습니다 사실. 근데 작년에 네. 이제 장이 시작됐을 때 네. BBIG 빅세븐에는 5G는 사실 없었거든요. 아, 없었죠. 그렇죠? 예. 근데 뭐 5G도 물론 다시 돌아오겠지만 작년 새로운 장이 시작됐을 때 그 새로운 주도주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식대회는 미인대다는 얘기와 예. 빗대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식시장은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다고요. 예. 예. 노래 잘한다고 복면가왕 가서도 우승하고 슈퍼스타 K 가서도 우승하고 슈퍼밴드 가서 우승하고 미스터트롯에 가서 우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그 오디션이 자꾸 바뀌는데 네. 이번 장의 오디션은 네. 이제 성장주로 시작해가지고 네. 그죠? 네. 거기다가 이제 실적까지 지금 붙으면서 힘을 받고 가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5G와 이제 이별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저를 힘들게 했고요.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코멘트 드리면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박병창 부장님 오셨을 때 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 네. 이게 주말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주말 효과. 네. 위켄드 이펙트. 네.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 이제 시장이 주는 메시지와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이 주말 효과가 장이 강할 때는 장이 강할 때는 어떻게 효과를 주냐면요. 아우 뭐 연휴가 있거나 주식을 담고 가고 싶죠. 왜냐하면 장이 강할 거니까. 네. 네. 미국 시장이 계속 강할 거니까 우리 연휴 때.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주말이나 연휴를 앞두고 목금장이 강하면 에너지가 되게 좋은 장이에요. 아. 그런데 최근에 보면 금요일만 되면 빠지잖아요. 네. 예, 그 말은 아, 주말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 지수대에서는 나는 좀 팔고 가야지. 오늘 이제 강했던 주식들 효성 첨단 소재도 말씀하셨고 뭐 여러 번 오르다가 오늘 마이너스 나고 이런 게 약간은 이제 주말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네, 네. 아, 주말 토일 앞두고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주식에 대한 좀 약간 확신이 없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금요일마다 빠지는 현상은 시장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다. 그런데 그때 박병창 부장님이 보여주셨듯이 코스닥은 오히려 더 단단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셨군요. 예, 우리 박 차장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은 지금의 시장의 축은 약간 성장주 쪽에 약간 이렇게 몰려서 에너지가 그쪽은 강한데 약간 또 구경제 쪽이라든지 이쪽은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얼마 전에 또 구경제 뭐 좋다고 누가 또 그래요. 그래서 약간 좀 석유 이쪽 조금 하나 들어갔는데 걔도 또 별로더라고요. 예, 한 2주 전쯤에 하나 슥 들어갔거든요. 반성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뭐 음식료가 좀 셌죠? 예, 음식료는 좀 셌고요. 라면값 영향이 아무래도 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음식료 가격 인상이 좀 가는 거고 음식료 레포트가 나와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투자자분들이 요즘처럼 시장이 올라가다 살짝 조정을 받을 때 음식료 업종이 과거에 기억해본 전통으로 이제 그 방어 주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 매매를 좀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한 4월에서 5월 사이에 곡물 가격 급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한 한 달 정도는 음식료 업종 자체가 거의 주도주처럼 크게 올랐었어요. CJ제일제당이라든지 뭐 대상 같은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빠졌다가 조금 머리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레포트를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일단 그 최근 같은 경우에 이게 제목이 그 중간 탭이 그 대신증권에서 말씀드리는 음식료 업종 보고서인데요. 이보다 슬픈 성수기는 없었다. 중간 탭이 이거예요. 무슨 이보다 얘기냐면, 슬픈 성수기가 없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음전 안 한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 지수가 기저 3, 4월 기저 효과 때문에 성장 전환하는 테스나 5월 달에 다시 음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7월 역시 우리가 거리두기 격상이 됐기 때문에 반등이 쉽지 않을 전망이고 그래서 코로나 여파로 갔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주류시장 같은 경우가 2019년 기준으로 가정용이 55% 근데 업소용이 45% 그러니까 업소가 이제 음식점이란 주점이 되겠죠. 네네네. 근데 20년대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정용 63% 업소용이 37%. 네. 가정에서 소비가 더 많아진 거죠. 네. 근데 2021년도 상반기 6월달까지 데이터를 봤더니 네? 역시 가정용 64%예요. 중간에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저희 그 음식점이란 그쪽 소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으나 막상 6월달까지 데이터를 열어보니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게 역시 뭐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일단은 주류 업종 같은 경우는 약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가 내용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분기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6월 약 6개월 번에 안전 재고를 확보해 놓는 소재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장 이번 2분기 같은 경우는 투입가 상승이 부담으로 이어질 것 예상이 되는데 소재 식품 업체들의 부담 같은 경우는 이 고스란히 가공 업체들에게 전가가 될 상황이고 그래서
순수 가공식품 업계 가격 인상이 상반기에는 주를 이뤘지만 하반기에는 곡물가 노출도가 높은 제과라든지 라면 업계의 가격 인상이 뒤를 이을 전망이다. 가공업체가 아니고 하반기에는 네? 이제 그 곡물가 노출이 된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될 거고 이게 최근에 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곡물가 노출이 된 그렇죠. 옥수수랑 밀가루 많이 쓰는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게 그러면은 제과라든지 라면 업체가 되겠죠. 아 송악식품 뭐 이런데 어때요? 송악식품이요? 아 거긴 상장사 아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마트가 마트 가면 그 칼국수 생면 있잖아요. 한 10개 중에 9개는 송악인데 송악 그 만두피도 나오고 아 안 드시는구나.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뚜기가 8월부터 뭐 이제 진라면 뭐 육개장 아, 가격 인상하죠. 가격 인상했고 예. 그 혜태자가도 좀 했던 한다고 한 상황이고요. 혜태. 예. 그래서 그만큼 원재료 가격 상승 분야 크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네. 하반기 같은 경우는 아직 가격 인상을 발표하지 않은 업체들을 오히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레포트의 끝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이제 쭉 내부를 다 읽어보시면은 네. 그 업체가 어디예요? 일단 뭐 그런 다음 나오는데 뭐 농심이라든지 아. 뭐 예. 아. 그런 종목들 아니 레포트 쭉 보시면 종목들은 다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음식료를 좀 몇 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게 그 대부분 우리 업체 그 투자자분들이 이쪽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좀 답답해 하시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까 4월달 5월달의 경험 때문에 그쪽으로 네. 들어갔다가 왜 이렇게 안 움직여 이렇게 저도 질문 좀 많이 받은 상황이라서 원래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가 솔직히 주가가 다른 주도주처럼 재미는 없지 않습니까? 예. CJ 제일제당도 이런 음식료 그렇죠. 주잖아요. 음식료 아, 대표 주자죠. 예, 예. 한 두 달 전쯤에 아, 올해 제가 거래했던 종목들 가운데 그래도 아, 플러스였던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CJ 제일제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네. 이익 실현 한 6%인가 먹었어요. 네. 이제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역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식품료 식음료에서 한 단기간에 6% 먹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그렇습니다. 6% 굉장히 먹고 있죠. 팔았다고요? 어, 그럼요. 수익 실현했죠. 아니, 저를 이게 아, 무조건 좀 마이너스만 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네, 그런 거 한번 좀 인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키도 크신데 네. 한 60% 이래 먹고 나오셔야지. 그건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네. 제가 전에 한번 한 20%인가 오른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아,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해 봐야 돼갖고 아 20% 이상 올라가니까 뭘 못 하겠어요. 이게 매매하실 때 네. 이게 기본 그 세팅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손절은 짧게 네. 이익은 극대화. 네. 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되게 편하게 네. 쭉 올라가면 안 파시면 됩니다 일단. 아 쉽지가 않은데. 예전에 제가 네. 그 한 20몇 프로 올랐 그러니까 역시 뭐 개인의 경험이 굉장히 또 개인의 어떤 그 투자 판단하는데 중요하겠잖아요. 한 20몇 프로 올랐다가 막 마이너스 막 한 30 이렇게 떨어진 친구 한번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한 10% 두 자릿수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막 파는 나쁜 버릇이 좀 생겼어요. 하여튼 뭐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대신 이익은 크게 가고 손실은 좀 손실은 짧게 가자. 네. 아니 그게 파생을 하든 네.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네. 예. 먹을 때 크게 먹고 터질 때 짧게 터지고 그게 지금 우리 정프로님 매매 방법은 네. 고스톱 치시면서 3점 먹으면 무조건 자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한 15점까지 한번 먹었다가 스톱 안 했다가 쓰리고 갔다가 거기서 한번 터진 기억 때문에 네. 나는 이제부터는 3점만 먹으면 무조건 자른다. 아. 근데 다른 상대가 15점 20점 날 때 왕창 터지고 그렇죠. 내가 막 먹어야 될 때는 3점 먹고 나오고 네. 아 그거 네. 아 그러네. 아 크게 좀 먹어야 되는군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플러스가 나야 근데 뭘 크게 먹든지 말든지 하지. 아 그 큰 가르침 하나 오늘도 얻어가면 여러분도 네. 이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먹을 때는 크게, 네. 손절은 짧게. 근데 이게 우리가 저도 뭐 고스톱을 잘 못 쳐요.
고스톱 쳐보면 저보고 이제 경로당 고스톱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게 판세 분석이 안 되니까 이게 투고를 가야 되는지 쓰리고를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맞아요. 아유 그냥 3점 먹으니까 스톱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무슨 주식을 살 때 이게 60%짜리인지 이거는 300% 먹는 주식인지 그걸 모르고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아, 판을 봐야 되는데. 네, 일단 내가 들어가는 주식이 몇 퍼센트짜리인지를 그림을 갖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오로지 그냥 광세계 아니면 뭐 저 홍단 이것만 보고 들어가니까 이러면 안 되는 판을 봐야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장 이 정도면 됐을까요? 예,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괜찮은 장들이 계속해서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